지금 상태에서 어깨 운동할 때 팁을 드리자면은 날개뼈가 안정적이지 못하면은 무조건 아프거든요. 그래서 쓰십시오. 구독자 학교의 영상 컨설팅입니다. 1, 2, 3, 4 중에서 1, 2는 제가 직접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움직임만 보고 진단을 하기 때문에 진단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불편한 증상 볼게요. 어깨 운동 진행할 때 이완 구간에서 어깨 통증 심하게 나타납니다. 그리고 운동 동작에서 견관절을 조금 더 하강시키면은 통증이 괜찮아졌대요. 이거 나중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하강시키니까 어깨를 내리니까 좀 괜찮대요. 그래도 조금 아프다. 그리고 벤치프레스를 할 때도 이완시, 여기서도 이완이죠. 약간 외전시의 통증이 발생합니다. 이거는요 정면에서 내리는데 약간 외전시킨다는 말, 내릴 때 얘를 좀 든 거예요. 결국 어깨를 드는 거죠. 올릴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. 좌측 골반도 우측보다 높은데 정확한 통증의 기전을 알고 싶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. 어깨 운동, 가슴 운동 두 개 다 내릴 때 통증이 있고 약간 벌리면 통증이 더 있고 어깨를 내리면 조금 괜찮다,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. 아픈 거는 한 3, 4개월 정도 되셨다 하셨고 아직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하셨어요. 불편한 동작을 한번 볼게요. 근데 이분이 어느 어깨가 안 좋은지를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보내주신 걸로 봤을 때 오른쪽이 조금 더 안 좋긴 했거든요. 한번 봅시다. 자, 일단 스미스 머신에서 숄더 프레스를 진행을 하셨고요. 내릴 때 통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.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요 날개뼈가 잘 보이진 않지만 날개뼈의 움직임을 위주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. 올리고 내리고 뭐 템포나 자세는 나쁘지 않죠. 날개뼈를 보셔야 돼요. 날개뼈를 자, 이렇게 옷을 입고 계셔가지고 날개뼈 움직임이 자세히 관찰은 안 되죠. 근데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어깨에서 미는 동작은 상방회전이 되는 거죠. 상방회전이 일어났을 때 날개뼈가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약간 그림자 지는 게 보이실 건데 다 올렸을 때도 날개뼈가 조금 튀어나와요. 옷을 입었는데도 이 정도면 아마 옷을 벗으면 티가 조금 더 잘 났을 건데 어쨌든 두 개 다 조금 나옵니다. 왼쪽도 나오지만 오른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내릴 때도 역시 여기 약간 그림자 지는 게 조금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. 지금 여기가 그림자가 좀 지거든요. 내려서 받으면은 튀어나오면 안 되거든요. 튀어나오는 게 조금 보입니다. 약간 불안정한 것 같다, 요 정도만 볼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만세 동작 쭉 끝까지 올라갔을 때 날개뼈 잘 벌어지는지 자 볼게요. 여기서는 요 높이를 한번 보세요. 쭉 올렸을 때 올라갔다가 쭉 내립니다. 내릴 때는 아까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또 움직이셔가지고 관찰이 조금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봅시다. 어디 볼 거냐면요 오른쪽 견갑골 볼 거예요. 오른쪽 날개뼈가 올랐다가 내려오거든요. 여기서 여기가 지금 조금 떴다가 살짝 내려오죠. 한번 사진으로 다시 봅시다. 보시면은 요 정도 포지션에서 지금 보이시나요? 이 위치보다 여기 위치가 살짝 높죠. 그림자 진대가 살짝 높아요. 팔이 요 정도 각도에서는 높다가 다 올렸을 때는 좀 비슷하죠. 그러니까 중간에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예요. 들썩거리는 겁니다. 회전이 안 되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드럽게 회전 자체가 안 되는 거죠. 다 올렸을 때는 제자리로 가지만 중간에 날개뼈가 살짝 뜬다, 뜨면서 여기도 살짝 뜨는 게 보입니다. 요거는 제가 뒤에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고 수평 외전입니다. 요거는 팔이 뒤에서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날개뼈 움직임과 가슴 근육이 타이트하는 걸 보는 건데 이분이 잘못 이해했어요. 동작을 잘못했습니다. 그냥 단순히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셔가지고 뒤쪽 날개뼈가 잘 모이는 건 보이긴 하지만 앞쪽에 근육이 타이트한 거는 체크가 안 돼요. 그래서 요거는 체크 불가. 원래라면 여기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각도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따로 알 수가 없어요. 그리고 푸시업 전극은 안정성 볼 건데 동작 진행하면서 날개뼈가 튀어나오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겁니다. 쭉쭉 했을 때 점점 조금 나오는 게 보이죠. 속도가 좀 빨랐는데 사진으로 봅시다. 몇 개 진행하고 나서는 하각도 좀 더 튀어나오고 오른쪽이 확실히 조금 더 튀어나옵니다. 왼쪽도 조금 나오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.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오른쪽이 조금 더 심하죠. 날개뼈가 불안정한 게 조금 보인다. 그리고 회전근개 옆에서 제가 회전을 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보내주신 분이 또 이해를 잘못하셨어요. 그냥 단순히 팔을 돌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없다, 이걸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없다, 이것도 패스입니다.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아까 뒤에서 만세 했을 때 있죠. 만세를 할 때 이렇게
회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들썩인 거야. 들 올라갔다 내려간 겁니다. 상방 회전만 일어나야 되는데 중간에 상방 회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거상만 일어난다. 근데 처음은 아니고 아까 많이 올라갔을 때 중간 지점에서 뭔가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내려가는 거니까 어쨌든 이거는 상방 회전이 잘 안 되는 겁니다. 안 되고 중간에 거상이 대신 보상작용이 일어나니까 아까 어깨가 한 요 정도 각도였죠. 이 각도에서 어깨 움직임이 조금 어긋난다. 근데 이게 무게가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무게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.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 충돌이 생기는 거죠. 왜냐면은 상방 회전이 일어나줘야 이 날개뼈와 어깨뼈의 간격이 잘 유지가 되면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회전이 잘 안 일어나면은 이쪽에서 걸리는 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. 보통 올릴 때지만 내릴 때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아까 몇 가지는 제대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전거근이 약한 건 확실하고 골반 틀어짐이 있으니까 아마 여기서 이쪽이 약할 거예요. 그리고 벤치프레스에서도 내릴 때 통증이 있다는 거는 견갑하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. 이것도 아까 회전근개 동작에서 영상을 제대로 찍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전거근은 안 좋다. 그래서 날개뼈의 상방 회전이 잘 일어나지 않고 보상작용이 생기면서 약간의 충돌이 보일 수 있다. 그리고 정면에서 푸시업에서도 못 버텼기 때문에 전인에서도 조금 약한 게 보입니다. 어쨌든 날개뼈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어깨 운동할 때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날개뼈가 안정적이지 못하면은 무조건 아프거든요. 그래서 등받이를 쓰십시오. 등받이를 쓰시는 게 낫고 등받이와 어깨 궤적은 요 각도로 써야 됩니다. 등받이 각도대로 뒤로 넘기는 게 아니라 등받이는 살짝 눕혀지만은 미는 거는 그대로 수직으로 미셔야 됩니다. 요 각도로 밀어야 어깨가 좀 편안한 포지션을 밀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안 아프면 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해도 아픈 거면 어깨 완전히 고치셔야 됩니다. 지금은 미는 동작을 하시면 안 돼요. 이렇게 해도 아프다면은. 그리고 재활 루틴 검색하셔가지고 요거대로 루틴을 진행을 하시고 추가로 충돌이 있기 때문에 어깨 충돌 검색하시고 이렇게 제가 올려놓은 영상 두 가지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깨를 좀 회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